자, 그럼 오늘의 3교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린 내용인데요.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따라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3.05등급, 수능 평균은 3.15등급이고요. 희망 대학은 가군 전남대 생물공학과, 나군 전남대 물리학과, 다군 인천대 화학과, 물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생물공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정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전남대학교 생물공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을 하면 그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의 분석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15등급, 수학 3.11등급, 영어 3.65등급, 과학 2.43등급, 그래서 국수영과 3.05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보면요. 국어 100분위 80에 3등급, 수학 가영 100분위 79에 3등급, 영어 100분위 76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중에서 화학원 100분위 62에 4등급, 생명과학원 100분위 95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표준점수 합계를 살펴보니까 468점이고요. 100분위 합계 약 313점으로 탐구 영역인 생명과학에서 역시 1등급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한 3등급 정도의 그 평이한 그런 성적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의 이제 거점 국립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최근에 또이 지방 국립 거점 대학 인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 짚어주시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전남대 그리고 인천대학교인데 모두 이제 국립대학교를 희망하고 있는데 혹시 그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으신가요?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뭐 전남대학교에 지원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보통은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이 학생은 굉장히 지역 사는 우회네. 곳이 네, 그런 것 그쪽인가 같아요. 봐요. 사는 곳에서 가까운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정시 지원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영어 영역 성적이 좀 약간 좀 낮거든요. 그래서 영어 영역 성적이 좀 낮은 대학 지원할 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뭐 정시에서는 각 대학별로 어떤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 우리 학생이 1등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지만 나머지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등급 또는 뭐 4등급 정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평범한 성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 영어가 4등급으로 가장 저조한 그런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적 분포를 감안한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영역 성적 반영 비율이 좀 약간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수학 가영 반영 대학을 지원하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 성적을 살펴보면 사실은 상위권보다는 약 중위권 지원 대학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중위권 대학에서는 수학을 가영과 나영에게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한 대학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는 이제 수학을 잘본 학생들이 또 우수한 학생들이 또 모이게 되면 그 학생들 교차 지원해서 오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영만 그런 응시했던 학생들만 모집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두 번째는 가영 반영 대학에 지원하는 게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요. 탐구 한 과목을 좀잘 봤잖아요. 그래서 탐구 한 과목만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수학과 이제 과학이 아무래도 잘 보면 또 비중도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특징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가영에 3등급의 성적을 받았고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도 생명과학원이라는 과목이 100분위 95로 1등급의 성적을 받았는데 당연히 탐구를 두 과목으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 100분위 95로 1등급을 받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좀더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정시 지원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 못 봤기 때문에 영어 영역을 좀 덜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 유리하겠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역별 조합 비율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25-25 균등 비율로 나눠져 있는 25-25-25-25 영역으로 나눴을 때는 3주 점수가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468점이고요. 100분위는 313.5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 그 수학이 좀 더 많이 반영되고 또 과탐이 좀 더 많이 반영되는 20-30으로 반영하게 그런 대학에 지원한다면 3주 점수 자체가 이제 가장 높아지는데요. 표준 점수가 468.8인데 가장 높은 그런 그 순위가 나왔고요. 100분위도 313.8로 역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영역이 좀 덜 반영되는 그런 대학이 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20-30-30-20으로 반영하게 되면 영어 영역을 30이나 반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3출 점수가 466.8에 표준 점수가 나왔고요. 100분위는 312.8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안 좋은 그러한 불리한 그런 조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인천대, 전남대인데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볼까요?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군의 전남대학교 생물공학과. 우리 학생이 지금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전남대학교 네. 생물공학과를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모집 인원이 올해 10명입니다. 최초 모집 인원은 9명이었는데 1명이 들어서 10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작년도 경쟁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2.93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표준 점수로 자체 변환 점수를 씁니다. 최고점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25, 수학 가영어 27.5, 영어 27.5, 탐구 25로 반영합니다.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 판단합니다. 지원 가능성적을 표준 점수로 약 466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을 봤더니 3.29 등급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125 등급이에요. 이미 작년도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표준 점수도 우리 학생이 468점으로 플러스 2점, 배치된 점수보다 2점이 높고요. 그리고 대학 환산했을 때의 표준 점수도 467.3으로 역시 1.3점 정도가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여기는 한 적정 지원이 될 텐데 작년에 살펴보니까 추가 합격자 번호가 13번까지 됐었습니다. 네. 참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 지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군에서는 역시 전남대 물리학과를 또 희망을 했어요. 지금 모집 인원은 물리학과 같은 경우 2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런데 최초 모집 인원은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된 인원이 정시에서 2월된 인원이 최종 2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네. 확정된 인원이 20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을 보니까 4.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수능 100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은 아까 가군과 똑같죠. 국어 25, 수학 가영 27.5, 영어 27.5, 탐구 20으로 반영합니다. 지원 가능성적 배치 점수는 약 표준 점수로 봤을 때 455점으로 예측이 되고요. 전년도 합격자 등급을 보니까 그 생물공학과보다 성적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3.5등급이 나왔는데 역시 여유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실제로도 보니까 표준 점수가 우리 학생이 13점 정도가 남는데 대학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점수도 12.3 정도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자 번호도 작년에 보니까 23번까지 됐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 가군의 또는 나군의 전남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권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전남대를 희망했었는데 기뻐하겠네요. 네. 그러면 희망대학 다군 인천대도 살펴볼까요? 네, 인천대 다군 한번 화학과 한번 볼게요. 올해 모집 인원이 20명입니다. 역시 그 최초 모집 인원은 18명이었는데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2명이 더 2월 돼서 20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네. 전년도 경쟁률을 보니까 7.45대 1이었습니다. 여기는 학생부가 좀 들어가는데요. 수능 80에 학생부 20을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좀 여기는 재밌게 하는데요. 교과가 수학이 40, 영어가 30, 과학이 30 이런 형태로 수학하고 영어 과학만 반영되는 그런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90, 출결이 10인데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도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봤을 때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으로 한국사는 역시 응시 예보만 판단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100분위 들어갔을 때 312 정도로 되고요.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 100분위를 살펴봤더니 인천대가 전남대보다 좀 높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79.45더라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100분위가 78.4가 나왔는데 네. 100분위 합계로 봤을 때는 313.5로 약간 높지만 그리고 대학으로 환산했을 때의 100분위도 합도역 312.8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약 0.8점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년도에 추가 합격자 번호가 약 44번까지 합격이 됐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학생에게 좋은 건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취득 100분위에 약 15%나 가산해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약간 100분위 평균 100분위에서 좀 약간 떨어졌지만 사실은 이런 가군에서의 어떤 가산점 이런 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다군이라는 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정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희망하는 대학에서 전부 다 합격권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앞서서 이제 학생은 이제 지방 국립대를 희망했고 우리 이정현 선생님이 사립대 얘기했더니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예. 하지만 지방 사립 서울권에 있는 사립대학을 포함해서 좀 네. 다양한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예. 뭐 우리 학생이 그래도 전남대만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제가 서울에 있는 나름대로 어떤 좀 주요 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대학들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네. 가군의 첫 번째 중앙대학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먼저 제가 추천 대학을 볼까요? 네. 가군에는 상향으로 중앙대 생명자원공학부, 적정은 전남대 생물공학과, 그리고 안정은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그리고 나군에서는 상향으로 단국대 고분자공학과, 나군에서는 적정으로는 덕성여대 화학과, 네. 안정적으로는 전남대 물리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다군에서는 네. 상향으로 단국대 과학교육과, 적정으로는 인천대 화학과, 안정은 가천대 바이오나노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은 단칼에 거절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뚝심 있게 여러 대학을 추천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추천 대학 중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먼저 제가 가군에선 상향으로 중앙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27명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학부로 모집해가지고 네. 50명을 모집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학부 모집이 아니라 단과대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좀 약간 작아졌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4.16:1이었고요. 작년도 경쟁률은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봤을 때 국어 20에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으로 우리 학생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반영 비율이고요. 한국사는 4등까지 10점 가산해주는 그런 방법이고 5등급에 7등까지는 0.2점씩 차등 감점을 해주다가 다시 8등급에서는 9점 그리고 최종 9등급은 8점으로 최종 점수를 합산하는 그런 형태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성적은 평균 점수로 봤을 때 477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봤을 때 한 2.7등급인데 우리 학생은 3.16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실제 평균 점수로 봤을 때도 한 9점 정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대학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는 조금 우리 학생한테 유리하게 자꾸 올라가긴 했어요. 468.8점인데 네. 그래도 8.2점이 부족한 상향 지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에 추가 합격자 번호가 27번까지 됐었습니다. 나군에서는요, 우리 학생이 여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덕성여대, 서울에 있는 덕성여대 화학과를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네. 올해 모집 인원이 27명인데 전년도 평균 경쟁률이 3.49:1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생명공학 대학으로 모집을 했었고요. 전형 요소로 보면 수능 100으로 해가지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봤을 때 수학 40, 영어 40, 그리고 국어나 탐구 한 과목 중에서 하나만 택하는 형태로 해서 20을 반영하는데요.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 판단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 성적을 봤을 때 세 과목만 반영하다 보니까 100분위가 약 247로 나오는데 작년도에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위를 살펴보니까 83.93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지금 83.33이 나와서 약간 못 미치긴 합니다. 그래도 100분위 합으로 봤을 때는 250으로 3점 정도가 여유가 있지만 사실은 대학 환산했을 때 100분위 합이 좀 떨어집니다. 네. 243 그래서 마이너스 4점이나 부족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정년도에 추가 합격자가 23번까지 됐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제 수학 가형에서 역시 취득 100분위에 10%를 가산한다는 점이 네. 역시 또 상당히 유리한 점이고요. 그리고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것도 역시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네. 수능 반영 비율은 약간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쭉 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좀 적정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군은 어떤 대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다군 같은 데는 이제 가천대를 한번 제가 살펴볼 텐데요. 네. 가천대 바이오 나노 학과인데요.
올해 모집 인원이 15명입니다. 전년도에 경쟁률이 8.44대 1이었고요. 수능 100으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전형 요소를 보게 되면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국어 25, 수학 25, 영어 30, 탐구 20입니다. 향수사는 1등급에서 5등까지는 0.5점을 가산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지원 가능 예상 100분위가 한 323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그 최종 등록자로 여기는 그 대학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 100분위가 79.7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82.5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냥 단순하게 100분위 합을 환산해도 그냥 330, 그 7점 여유가 있고 역시 대학으로 환산했을 때도 326점으로 3.2점 정도가 남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에 추가 합격자를 살펴봤더니 약 22번까지 추가 합격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학생한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응시자에게는 취득 100분위 5%를 또 가산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한테 한 과목만, 즉 탐구와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고 대신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은 약간은 불리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 학생한테는 상당히 안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다군을 안정지원으로서 최종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전남대학교 공대 계열 네. 중에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 과들 예. 네. 역시 그 전남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서운했는 대학, 네. 서운한 대로 말씀하셨는데도 역시 그 전남대만 찾았네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싹 제가 전남대학교를 다 한번 뒤져봤어요, 사실은. 네. 그랬더니 가군에서는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리고 화학공학과를 빼면 이걸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권에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나군에서도 살펴보니까 화학과 그리고 간호학과, 통계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역시 대부분 합격 가능권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전남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미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다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년도 그 결과도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너무나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전남대만 계속 바라보는데 물론 전남대가 다 이미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충분히 우리 학생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지원은 경쟁률과 모집 인원까지 잘 살펴보고 지원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상담을 했는데요. 끝까지 신중한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지원 선생님, 내일이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인데요.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정시 지원 경향과 최종 합격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2017학년도 정시 지원 경향과 그리고 이제 추가 모집의 팁 그리고 앞으로의 전문대 입시까지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현 선생님, 김선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에 앞서 3교시에 상담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수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빅뱅의 라스트 댄스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나 어른이 되나봐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사람들.